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오늘은 봉이와 쉐리를 그릴 건데요. 유튜버 몽쉐리의 반려견이랍니다. 몽이는 시추 9살 남하고요. 쉐리는 말티즈 8살 여아랍니다. 커다란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세리는 몽이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한 집에 동고동락하면서도 몽이는 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곰돌이 인형만 좋아한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곳 채널에 가서 살펴보는 동안 그런 쉐리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삼각관계가 있듯이 몽이와 쉐리는 삼각관계인 거죠. 어느 날 쉐리는 몽이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을 다 물어 뜯어버렸어요. 제대로 화풀이를 한 거죠. 귀여운 세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동물도 사람과 감정은 비슷할 테니까요. 그럼 몽이는 어떤 강아지일까요? 세리는 거들떠도 안 보고 오로지 곰돌이 인형에 푹 빠져 사는 상남자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추의 성격은 어떤가 제가 알아보았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자견이라고 하네요. 멋지게 늘어진 이중모와 등 위로 곡선을 그리는 꼬리가 특징이랍니다. 이 견종은 작은 몸을 갖고 있으며 부드럽게 기차와 같은 형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유명하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코를 깜빡했었네요. 시추의 상징인 코를 사자머리 같은 머리에 납작한 코 먼지 털이개 같은 꼬리 빠르고 귀여운 몸짓 등이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장모종이므로 매일 털을 손질해 주어야 하고 털은 많이 빠지지 않으며 체취도 많이 나지 않으므로 가정견으로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풍부해서 애교도 많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시추의 성격은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몽이는 시크한 스타일이었나 보네요. 저는 시추가 털이 길은 종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참으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네요. 특히 동물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오늘도 몽쉘에게 푹 빠져서 그림을 그렸네요. 몽쉘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